슈.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보여 드리면요. 오늘은 우선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집에서 잘 보냈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항상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항상 집에 있었던 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짜파게티를 먹어볼 생각입니다. 짜파게티에 파김치.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메뉴죠. 그러면 오늘은 오랜만에 짜파게티와 파김치 드시러 가시죠. 제가 진짜 자주 먹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 먹은 지 한 달 넘었어요. 짜잔! 여러분, 완전 오랜만에 짜파게티예요. 침이 넘어가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파김치. 요즘 통통하더라고요, 파가. 아우. 감동 그 자체입니다. 어? 짜파게티가 뜨거워가지고 입에 많이는 못 넣겠고 몇 개는 넣어야겠고 막 그러네요. 맛있어. 오늘은 정말 퍽퍽하게 끓여봤습니다, 여러분. 국물 하나도 없이.
근데 확실히 3개는 양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짜파게티는 5개 끓이면은 물리고 한 4개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짜파게티 조금만. 오늘 입에 너무 많이 묻히고 먹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좀 더 깔끔히 먹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다 보니까는 막 얘가 이제 막 그 감각을 잃었나 봐요. 너무 막 많이 묻히고 먹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아무치고 먹을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요즘에는 엔딩을 좀 잘 안 찍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엔딩을 한번 찍어봅니다. 제가 요즘에 푸드 파이팅이라고 해가지고 브로님이랑 혜윤님이랑 함께 음식 많이 먹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약간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푸드 파이팅 이제 1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이제 라면을 먹었었고요. 2편 같은 경우에는 혜윤님 채널에서 이제 대패 100인분 먹기를 보실 수 있어요. 푸드 파이팅! 그러면은 오늘도 굿데이 굿날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든 사랑입니다. 제가 구독 모자가 사라져가지고 못하고 있었어요. 구독 모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